이번에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한번 상당히 재미있게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 나누기 B는 A는 1분의 A이고 그리고 B는 1분의 B와 같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1분의 A 나누기 1분의 B는 1분의 A 곱하기 B분의 1이고 따라서 B분의 A가 되죠. 그죠? A 나누기 B와 B분의 A는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17 나누기 6은 어떻게 되죠? 6분의 17이 되는 거고 이것은 결국은 2와 6분의 5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모든 종류의 이런 자연수들은 이렇게 분수 형태, 자연수의 나누기는 분수로, 하나의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The division of any whole numbers.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든, 어떤 모든 자연수의 division, 나누기에 있어서 without having to use remainders. have to는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해야 된단 말이죠. use remainders 그러니까 나머지, 못과 나머지 할때그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개념, 나머지를 이용하지 할 필요가 without 없이 이런 말입니다. 없이 나머지를 사용할 필요 없이 나머지를 쓸 필요 없이 자연수들의 나누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원래 나누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17 나누기 6 하면은 목은 2고 나머지는 5이 5가 되죠. 그죠? 2와 5가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2와 6분의 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거죠. 그죠? A 나누기 B가 바로 1분의 A 나누기 1분의 B와 같고 이 나누기 분수의 나누기는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죠. 서로 곱하기로 전환될 수가 있고 이 곱하기는 다시 하나로 뭉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